고작 천막 치는 게 건축 기술의 전부였을 당시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철옹성 예리코 성벽을 도대체 어떻게 무너뜨렸을까? 성서학계의 여러 관심사 중 하나였던 이 문제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는 이것이 실제 역사라 믿었던 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였겠지만 한편으로는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훨씬 넓혀주었습니다. 탄소연대 측정법이 동원된 정밀한 연구 결과 예리코라는 도시는 역사 속에 실존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무너진 시기는 여호수아기 기록보다는 무려 수백 년이나 앞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리코는 폐허가 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야기의 초점은 왜 여호수아기는 가나안 땅에서 치른 첫 번째 전투의 상대를 굳이 예리코로 설정했으며 이 승전보를 통해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하는 점이겠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예리코 전투와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에 등장하는 가나안의 고대 도시 예리코는 우선 지 표면에서 가장 낮은 곳인 해저 250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형성되기도 전인 기원전 만년경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또한 예리코는 서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끊임없는 정복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성벽이 무너지고 세워지고를 수차례 반복했던 흥미로운 곳입니다. 유다광야 오아시스 지역인 예리코는 텔 예리코라고도 불립니다. 텔이란 말은 언덕이란 뜻으로서 당시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였을 예리코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문입니다. 여호수아기는 가나안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투 가운데 왜 하필 실제로는 싸운 적이 없었을 가공의 상대인 예리코를 자신의 1라운드 상대로 지명했을까? 일단 예리코는 요르단강을 건너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지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의 이름에서 실마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리코라는 이름은 그의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의 많은 도시들처럼 예리코 역시 달신이 숭배되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기에 등장하는 예리코는 실존했던 가나안의 성읍 예리코라기보다는 하느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드러높인 세상 일반 문명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관점에서 봤을 때 예리코는 하느님을 거부하는 카인의 후손들이 건설한 또 하나의 바벨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거부하는 세상 문명의 한 복판에서 어떤 식으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전개해 나가시는가일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야지만 이 이상한 싸움에 대한 의문들이 풀립니다. 자, 지금 예리코 성문은 이스라엘 앞에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수세에 몰려 방어하는 모습이지만 실제 내용은 여긴 하느님께 내어줄 자리가 없다며 팔짱 낀 오만한 태도이지요. 하지만 10m가 훌쩍 넘는 이중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철옹성을 두고 하느님께서는 선제적으로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이상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6일 동안 성벽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위협적인 군사 행렬도 아닙니다. 차라리 평화적인 시위에 가까운데요. 7명의 사제들이 뿔나팔을 들고 계약의 궤 앞에 섭니다. 물론 그 앞뒤로 무장한 군사들이 배치되기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성을 한 바퀴 돈다는 거죠. 이걸 6일 동안 지루하게 반복합니다. 하지만 7일째가 되는 날은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제들이 뿔나팔을 불면 그때 온 백성이 다 함께 큰 함성을 질렀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군사적인 요소와 전례가 혼합된 일종의 군사전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리코전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리코라는 도시, 다시 말해 하느님께 높은 담을 쌓아 올린 교만한 세상 문명은 총칼이 아닌 평화를 선포할 때 쓰는 쇼파르, 다시 말해 순양의 뿔나팔 신호에 무너졌습니다. 사제들이 선포하는 평화의 복음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느님의 백성들은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순종이 만들어낸 침묵의 공간, 그 속에 울려 퍼진 복음이란 공명으로 하느님을 거부하던 또 다른 바벨탑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며 사실상의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이어서 하느님께서는 예리코 성 안의 모든 이들을 전멸하라고 명하시는데요. 이것은 수차례 설명해드린 것처럼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는 후대 자신들을 멸망시켰던 우상 숭배라는 독소를 제거하지 못한 반성의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기에 많이 나오는 완전 봉헌물이란 개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만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을 완전 봉헌물이라고 하는데요. 완전 봉헌물로 한번 지정되면 아무도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불리는 이 규정은 형식상으로는 하느님을 위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개념에 따르면 전쟁에서 이기면 그것은 자신들의 신이 이긴 것이므로 당연히 군대 최고 사령관인 신에게 전리품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당시의 관념이 성경 속에도 그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 이것은 하느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 봉헌물로 지정된 예리코의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물들일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 봉헌물이라고 번역한 헤렘이라는 단어의 동사적인 사용인 전멸하라는 말씀은 우상 숭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교훈적인 장치이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로서 여호수아기에서 완전히 파괴했다고 말하는 가나안 민족들은 이어지는 판관기에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제 고고학적 연구 결과도 그렇고요. 또한 완전 봉헌물, 즉 헤렘이란 단어의 동사원형인 하람이란 말은 사실 거룩함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타종교와 다른 민족을 파괴시키는 전쟁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내면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종교적인 개념이죠. 아무튼 완전 봉헌물 규정을 어긴 사례가 7장에 소개되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리코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 딱히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크든 작든 일단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느님의 실존과 능력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 이 어이없는 패배의 원인은 완전 봉헌물 규정을 위반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아칸이라는 자가 완전 봉헌물로 지정된 물건들을 훔친 것이죠. 그는 훔친 물건들을 천막 안에 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죄가 아닌 공동체의 죄로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왜냐하면 같은 천막을 쓰는 가족들의 비호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도 그런 측면이 표현됩니다. 하느님은 단순히 한 사람, 죄 지은 자만을 지목하신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문에서 다시 가족으로 점점 범위를 좁혀 추궁해 나가십니다. 하지만 아칸은 자신의 이름이 지목되는 그 순간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훔친 물건만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까지 땅에 묻어버린 것이죠. 결국 아칸의 가족이 모두 엄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비록 한 개인이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순전히 한 개인의 죄일까
라며 연대 책임을 묻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마치 너희들도 동조하거나 묵인하거나 혹은 방조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묻는 것처럼 말이죠. 이로써 우리는 여호수아기 안에서 두 가지 대비되는 연대성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아칸의 죄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드러난 죄의 연대성이고, 두 번째는 라합의 믿음을 통해 드러난 구원의 연대성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 혼자 성인도 없고 나 혼자 죄인도 없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예리코전의 승리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적이었고 인간적인 손익 계산으로 전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를 통해 하느님을 밀어내는 우상 숭배라는 독소가 이스라엘 전체를 마비시켰던 것이죠. 모두를 살리기 위한 고통스러운 수술이 끝나고 나서야 주님께서는 다시 전면에 나서십니다. 이번에는 예리코 때와는 또 다른 방식의 전술이 펼쳐지는데요. 적군이 다가오면 의도적으로 도망치는 그룹과 매복해 있다가 뒤에서 공격하는 그룹, 이렇게 두 그룹의 병력이 편성됩니다. 단순한 군사전술처럼 보이는 이 방식에도 영적인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도망치는 그룹입니다. 36개 주랭랑이라는 병법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에도 때로는 도망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마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또 자주 넘어가는 이유는 그들은 우리의 약한 고리를 잘 알고 늘 그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의 유혹에 맞서는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으로부터 빨리 도망치는 것입니다. 불륜, 오만, 탐욕, 거짓 등등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들 뿐만 아니라 나를 죄짓게 하는 장소, 시간, 때로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죄지을 기회를 아예 피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히려 승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마의 유혹을 피할 때 우리의 의지는 이미 선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악의 세력은 더 이상 우리 안에 머물 곳이 없어집니다. 아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특히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마치 패배하신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부활이라는 허를 찌르는 매복 공격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예리코성과 아이성을 둘러싼 여호수아기의 이야기는 모든 신앙인들이 치르게 될 영적 전쟁의 실체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총칼을 들고 피 흘리며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탐욕으로 가득 찬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받들며 살다가 그대로 멸망할 것인가 라는 영적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이 관점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자칫 여호수아기는 잔인한 정복자가 기록한 영웅적인 승리담, 아니면 성전이란 표현처럼 종교적으로 잘 미화된 끔찍한 인종 학살극으로 인식될지도 모릅니다.